큰 호숫가를 거닐다 보면 새까만 새들이 물 위에 무리를 지어 떠다니는 걸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. 겨울 철새인 가마우지인데 최근엔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. 실제로 작은 섬 하나가 가마우지 때문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곳도 있는데요. 자세한 내용을 임서영 기자가 전합니다. 원주 흥업저수지에 있는 거북섬. 가마우지가 물이 지어 돌아다닙니다. 배가 다가가자 금세 피합니다. 섬 안에 들어가 보니 나무 한 그루, 풀 한 폭이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. 가마우지 배설물 때문입니다. 수년간 계속된 가마우지 배설물 피해로 섬 안의 나무들은 모두 이렇게 하얗게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. 이 섬에서 가마우지가 처음 발견된 건 2014년. 첫 해 50여 마리에서 갈수록 늘어 지금은 매년 겨울철 400마리 이상이 머물다 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. 습간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또 배설물들 배출을 하죠. 산성의 영향, 독성의 영향 이런 것 때문에 일단 그 식물들이 많이 고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. 나무와 풀이 사라지면서 섬은 깎여나가고 있습니다. 또 가마우지 한 마리가 하루에 물고기를 7kg가량 먹어치워 어족 자원까지 위협합니다. 갑자기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거북섬의 이제 소 생태계가 이렇게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. 거북섬에 둥지를 못 틀게 이렇게 분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. 가마우지 피해가 확인된 건 강원도에서만 모두 5개 시군입니다. 한시적으로나마 유해조수로 지정을 해서 개체수를 아마 줄이는 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까. 하지만 가마우지는 국제자연보전연맹이 정한 관심 필요종이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.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.